예, 이번 시간은 이제 수익과 비용입니다. 359쪽이죠. 예, 그 이제 자산, 부채, 자본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 다음 이제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 수익이라는 건 이제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벌어들인 돈, 비용은 지출한 돈. 수익은 벌어들인 돈, 비용은 지출한 돈이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잖아. 그죠? 수익의 대표는 매출. 팔았다. 그죠? 매출. 여기는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액. 매출액 또는 이제, 액을 빼버리고 그냥 매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수료. 수익. 이자 받았다. 그죠? 이자 수익. 뭐, 임대료. 등등이죠, 그죠? 비용 하면은 여기에 대한 비용, 매출원가죠. 많죠, 그죠? 광고, 선전비, 급여, 급료, 그다음에 뭐 임차료 반대로, 그죠? 수도 광열비, 소모품비 뭐 등등 있다. 그럼 이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뭐냐? 장부기장에, 예,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할 첫째 뭐냐 하면은, 요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죠? 첫째. 수익의 인식이라죠. 요 인식은 언제 할 거냐? 인식이라는 거는, 간단히 생각하세요. 기록한다, 이 말, 기록. 장부에 언제 기록할 거냐? 이거는 수익의 인식. 예, 언제 기록할 거냐?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용은 또 언제 기록할 거냐, 그죠? 비용의 인식. 요거는 언제 기록할 거냐? 장부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 비용을 인식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이익이 나오죠. 이익의 측정. 이런 게죠, 그죠? 이익의 측정은 알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잖아.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순이익이 되죠. 또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죠? 그렇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도 뭐가 되죠? 순이익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손익법, 이걸 재산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뭐라 했죠? 손익법, 이거는 재산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하면서 들어놓으세요. 손익법, 재산법. 거래 적금법, 자본유지 적금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뭐라 했죠? 자본유지 적금법, 거래 적금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측정이다, 그죠? 뭐 수익의 인식, 비용인식, 이익의 측정. 요세 가지가, 예, 가장 핵심이죠. 그 요걸 보고,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그죠? 요걸 어디에 하고 보고한다? 저렇게 하는 사람 보고 그럼 이런 거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차변에 뭐가 기정되고 비용이 기정되고 대변에 수익 기정되죠. 그죠? 비용과 수익. 그렇죠? 이렇게 기정된다. 알겠죠? 그죠? 요게 핵심이다. 수익의 인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요, 인식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수익의 인식이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사와서 팔고 대금을 회수하죠. 그죠? 요거는 물건을 사와서, 그죠? 사왔다. 응? 매입. 또는 제조. 생산. 내가 제조하거나 사오거나 사와서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뭐 하죠? 회수하죠.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응? 예. 자, 이거는 앞에서 한 말씀드렸죠, 그죠? 요때 인식하는 판매 시점이냐, 회수 시점이냐, 그죠? 이때 요걸 우리는 판매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요때 인식하는 우리 회수 기준이라 하죠, 그죠?
판매시점생활 판매기준, 회수시점이지만 회수기준이랍니다. 판매기준과 회수기준. 이걸 우리가 이제 발생기준을 하기도 하죠. 이때 발생됐다. 원칙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예외가 이게 되고 있죠. 예외. 원칙은 판매기준이다. 물건을 팔았을 때 인식한다. 돈 받을 때가 아니고, 즉 말해서 우리가 1년도에 물건을 사와서 매입해서 매입했다 그죠? 2년도에 팔고 3년도에 회수, 이 연도를 많이 달리했다고 가정할게요.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고 돈 회수했다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수익이 언제 생기냐 이겁니다. 이걸 원칙을 이때 하자. 여기에 수익을 인식해서 세금을 이때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요 시점에 세금 내 이거죠. 요때 세금 내지 말고 요때 원칙을 해라 이겁니다. 요게 판매 기준이다.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이 생기를 해라 이겁니다. 장부에. 알겠죠? 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그건 판매인데 물건을 팔아서 인식하면 이건 알겠다, 그죠? 그런데, 요런 게 있죠. 요 판매는 판매인데, 좀 별나게 파는 거야. 별나게 파는 거야. 별나게. 좀 특수 판매. 특별한, 좀 특별하다, 그죠? 예. 별나게 파는 거야. 우리 일반적 판매는 물건 팔아놓고 시점 알잖아. 그죠? 오늘 물건 팔았으면 오늘 파는 거지, 뭐. 그죠? 현금 받았던 외상으로 팔았던 아는데 좀 별나게 파는 게 있다고 하죠. 별나게 파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할부 판매. 두 번째는 위탁 판매. 세 번째는 시용 판매. 네 번째는 예, 운송 중인가? 판매는 판매인데, 운송 중 판매. 다섯 번째는, 예, 상품권 판매. 이게 대표적인 거다. 이래 보세요. 그 다음, 등등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랬는데, 한, 이렇게 좀 별난 거죠, 그죠? 할부로 팔았다. 보세요. 내가 X1년도 1월 1일에 판매했는데 36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럼 3년 후에 만기가 되잖아. 그죠? 이걸 언제 파는 걸 볼 거냐 이겁니다. 이때 해라요. 돈은 나누어 봤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판매한 날, 물건을 인도한 날, 요날 판매한 걸로 봐라. 이해하시겠죠, 그죠? 물건을 오늘 보냈으니까, 물건을 오늘 보냈다. 그날 판매된 걸로 보자. 위탁 판매는 내가 중개인한테 좀 물건 팔아주세요. 이러죠. 이 사람이 이제 소비자한테 팔겠죠, 그죠? 소비자한테.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물건 갖다 줬잖아, 그죠? 갖다 놓은 물건은 판매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판매된 걸로 보자. 알겠죠? 판매한 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판매한 날입니다. 수탁자가 판매한 이 사람. 뭐 대표적인 위탁 상품이라면은 이런 거죠. 그죠? 우리 회사가 제약회사다. 약국. 이게 중간 도매상이잖아. 약국에서 물건 맡아놨다 약을 팔잖아. 그죠? 출판사. 와 서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약국에서 약을 팔았을 때, 서점에서 책을 팔았을 때 판매된 걸 봅니다. 판매한 날. 시용 판매라는 거는 시용, 이거 한번 나왔죠, 그죠? 이미 어디서 앞면 있죠? 상품에서 나왔습니다. 상품에서. 내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주죠. 요거 한번 써봐라. 한 일주일 동안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런 게 이제 우리 홈쇼핑에 주로 말하면은 어떤 뭐,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많이 하죠. 그죠? 뭐 일주일간 써봐라. 뭐 열흘간 써봐라. 이랍니다. 그럼 이때 내가 소비자 물건 줬잖아. 그죠? 물건 줬다 해서 판매된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사겠다는 뭐죠? 의사표시를 해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하면은 매입자가 매입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제가 좀 줄였습니다. 수탁자가 그 수탁품을 판매한 날,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인데 제가 좀 줄여서 표시한 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예, 요런 거 좀, 그죠? 예. 이해하기 쉽도록, 또 암기하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알겠죠? 요렇게 세 가지. 일단 요세 개는 알겠죠, 그죠? 하루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험 판매는 표시한 날. 자, 운송 중이라 그랬습니다. 운송 중이라는 것은, 예, 요거는 판매잖아, 그죠? 판매인데, 요거는 도착지 기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적지 기준이라 그러죠. 도착의 기준 또는 목적지 기준이랍니다. 그죠? 요거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 날. 요거는 물건을 뭐한 날? 그렇죠. 선적한 날. 선적한 날에 판매된 걸 보자. 선적한 날입니다. 예, 선적한 날. 예. 요거는 도착한 날, 요거는 선적한 날. 그날 판매된 걸 보자. 상품권은, 우리가 상품권을 갖다가 백화점에서 팔죠. 그죠?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았는데, 그 팔았을 때 판매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상품을 가져오잖아. 가져와서 그 상품권을 회수한 날, 물건 내주죠. 그걸 받고, 그래서 상품권을 뭐한 날? 회수한 날. 판매된 걸 보자. 이해되죠? 그죠? 예, 여기까지. 자, 하루 판매는 뭐죠?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험 판매는 표시한 날. 도착의 기준은 도착한 날, 선의 기준은 선적한 날, 상품권은 뭐한 날? 회수한 날. 요렇게 딱 기억하시면은, 예, 기억하기 쉽잖아. 그죠? 그 이해를 하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수입 비용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 이거. 이게 핵심이다. 1번이죠, 1번. 그죠? 예,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네. 362쪽에 아랫부분입니다. 아래. 362쪽 아래 보면 하루 판매 나오죠. 그죠? 하루 판매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예. 하루 판매는 뭐죠? 물건을 뭐한 날? 인도한 날이다. 알겠죠? 그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 당연하죠. 그죠? 장기 나오면 무조건 뭐죠? 현재 가치.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뭐 장기 뭐 나왔다. 매출 최고 나왔다. 뭐 현재 가치로.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 가치. 위탁 판매. 이거 위탁 판매는 뭐죠? 적송했을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판매한 날에 인식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그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을 알고는 그게 이제 이 내용들은 제가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국제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나오냐 한번 읽어보세요. 예. 뒤로 넘겨서 예 시용 판매 뭐라 그랬죠?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이라 그랬죠. 그죠? 그건 표시한 시점 돼 있네. 같은 말이잖아. 그죠? 표시한 날. 상품권, 그거 보면은 뭐 발행시 회수 주 나옵니다.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상품권은 뭐다? 회수한 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잖아. 회수한 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간단한데, 혼자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그죠? 상품권 도대체 뭐 발행시 법에 이리 나와 있으니까, 응? 무슨 말인지, 뭐를 내가 기억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그죠? 내용이 많으니까. 요렇게 딱 간단하죠. 일단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요걸 알고,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죠? 왜? 시험 문제 객관식 나올 때는 그 살을 붙이고 나오잖아. 그죠? 요걸 알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쳐보면 되죠. 다음에 365쪽에 부동산을 판매했다. 그죠? 그 판매는, 예,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잔금 청산일, 구매자 사용 간일 중에서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참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7번은 건너뜁니다. 8번.
설치 및 검사 소금합니다. 요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에어컨 요런 색깔이 에어컨, TV 같은 거. 우리가 에어컨 하나 샀으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운전할 때까지 그죠? 설치를 못 하잖아, 내가. 우리 소비자 못 하죠. TV 뭐 개인 뭐할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못 합니다. 그죠? TV 그것도 뭐그 회사 그죠? 전문 기술자 와 가지고 이래 해 줘야 알죠. 그죠? 우리 그 연결해 줘야 TV 볼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설치나 검사 조금 합니다. 그러면 설치나 검사가 완료돼야 되지. 그죠? 그래 내가 볼수 있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완료 시점이다. 반품 조금 팝니다. 그죠? 예, 그 반품 조금 판매라는 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하고, 반품 예상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반품을 예상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만 빼면 되잖아. 그죠? 100원에치 팔았는데, 이게 아마 반품이 거의 한 30원 되겠다. 빼버리고 70원치 팔았다 하면 되잖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1번 보면은,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왜? 그때까지는 밀어놔야 되죠. 그래서, 그 구매자가, 내 이거 반품을 내가 쓰겠다. 구입을 수락하거나, 공식적으로, 또는 반품 기간이 정해, 반품이 예를 들어서 뭐 기간에만 정해놨습니다. 그죠? 뭐, 일주일, 한달 정해놨다. 그 기간이 지나보면 반품 안 받잖아. 그죠? 뭐, 때 인식한다. 판매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재구매 약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팔았는데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거, 되돌려 파는 거. 살수 있는 거 이런 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전기 간행물의 구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전기 간행물 그랬잖아,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열어보세요. 예, 전기 간행물 하면은 우리가 월간지 이런 거 있잖아, 월간지, 예? 뭐 신문 이런 거고요, 신문. 신문 하면 돼, 신문. 이걸 간단하게 해볼까요? 신문 같은 거는, 이거는 구독을 하죠, 그죠? 구독 신청을 해서 거의 구독자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뭐, 조선일보 이런 신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구독 신청을 하고 나서, 그죠? 구독을 받고 나서 그 취급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거의 금액이 거의 비슷하겠죠?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냥 일정 금액을 인정해라. 인식해라. 증액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기 간행물 같이 매기간 비슷한 품목을 구독 신청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이거는 증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같은 금액으로. 일정 금액. 그 회사에서 일정 금액, 정해놓은 금액이 있겠죠. 그죠? 그 금액 인식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신문 가판대 있잖아, 가판대. 이건 가판대. 가판대에 파는 거는 뭐 특종이 있으면 많이 팔리고, 그죠? 특종이 없으면 또 적게 팔리고 하겠죠. 이런 거는 그 판매되는 비율에 따라 인식해라 이겁니다. 비율. 알겠죠? 그죠?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미인도 초급판매라 그러죠. 이 말은 말 뜻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판매는 판매인데 인도 안 했다 이거죠. 인도 안 왔다. 미인도. 근데 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금, 그죠? 이게 무슨 소리죠? 팔았는데 물건은 아예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대금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구매자가 물건을 내가 요 물건은 한달 후에 보내도 왜? 우리 창고가 지금 복잡해서 어디 지금 보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구매는 했지만은 한달 후에 보내도 아니 우리 안 보내줬죠. 그렇지만 판매는 됐잖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판매한 날이지. 그죠? 예,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요걸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3, 6, 7에 보면은 그게 쭉 이제 또 수익인식 기준에 적용 사례가 나와 있잖아. 그죠? 요약해 놨습니다. 방금 했던 거 요거 알겠죠? 요거 핵심적인 거 하고 기타 좀 몇 개지 더 추가하고 요거 특수 판매. 이해하시겠죠? 그죠? 수입 비용에서 가장 이론 시험은 요거. 알겠죠? 요게 시험의 핵심. 알았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입 비용에서.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말하면은 회수 시점 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례 기준을 해놨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기준법에 의해서 알겠죠? 회수 시점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놨는 거 있고, 또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 그죠? 예,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놨는 게 요겁니다. 회수 기준. 예,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를 보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또 좀 뒤로 넘겨보세요. 371쪽, 72쪽이 낫겠네. 372쪽을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비용의 인식 그랬잖아. 요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1년도에 물건 사왔습니다. 팔고 대금을 회수했다,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고 150원 받았다, 그죠? 우리가 수익은 이때 인식했잖아. 요거 세금 내야 되죠. 비용은 언제 나갔죠? 돈은? 요때 비용 나왔겠지, 뭐, 그죠? 그럼 수익은 2년도 인식하고 비용을 요때 인식했습니다. 맞죠? 그죠? 이 돈 사왔으니까 돈 들어갔잖아. 비용 나갔죠. 자, 어떤 문제 생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래 봤을 때 1년도에는 비용이 100원 생기고 수익은 없죠. 그 세금 안 냈잖아. 그죠? 근데 2년에 와서 보니까 비용을 하고 수익만 150원 생겼죠. 요거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 그죠? 그럼 나는 150원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나는 억울하죠. 왜?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아서 뭐 50원 이익 봤는데 150원 세금 내야 되잖아. 이런 경우에. 그죠? 이거 뭐 잘못됐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비용을 요래 땡겨와 버리죠. 2년도로. 그 요게 비용 100원 들어갔다 해버리면은 요거 순수한 이익 얼마? 50원이잖아. 요게 대한 세금 내 이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 이때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 인식해라, 이겁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 인식한다, 수익과 같은 해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 이제 딱 기억나죠, 그죠? 비용의 인식은 언제 한다? 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다. 그래서 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가 비용이다. 수익의 똘마이를 할까요? 수익의 똘마이 카네, 똘마이. 따라다니, 그죠? 예, 똘마이 갑니까? 아, 하여튼, 수익의 그림자다. 비용은 항상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도 같이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이익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 납부해야만이 가장 합당한 계산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그죠?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상품 100원을 현금 주고 사왔다. 1월 5일 날 요 상품을 팔았습니다. 100원짜리를 150원에 현금하고 팔았다. 분기할 때 이래야죠. 그죠? 보세요. 상품을 100원 사오고 현금이 100원 나갔죠. 이거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생겼으니까 아무 잔부상 이익이 안 생기잖아. 그죠? 이때 이제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100원, 매출 이익 50원, 현금 50원, 150원 들어왔잖아. 여기 이익이 생기잖아. 분기를 하면 이래 돼요. 이게 결국은 뭐죠? 이게 결국은 수입 비용이 대응되잖아. 같은 인식하게 되죠. 그죠? 이런 결과. 그래서 우리가 딱 기억할 거는 비용을 인식한다. 언제 인식한다?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식이다 말을 이해하겠는데, 이거 대응식인다, 그죠? 요 대응이 뭐냐? 이게 바로 이거잖아. 손익 계산서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요래 하잖아. 수익과 비용이다, 그죠? 응? 예를 들어서 우리 X1년도 1월 1일부터 X1년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이때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이잖아. 요 매출의 직접관명이 뭐죠? 매출원가잖아. 100원어치 팔았다. 원가 60원이다. 60원이고 감가 상각비가 10원 들어갔다. 그죠? 감가 상각비 들어갔다. 또뭐 광고 선전비다. 아, 너무 이거 하면 또 힘들지. 여러분들 잡필 할게요.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예, 보세요. 이게 요 계정은 가만 보면 요거하고 직접 관련되잖아.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으니 그 이거 직접 대응을 합니다. 요거는 감가상각비는 직접 관련은 없잖아, 그죠?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기간별로 감가상각비가 와요. 5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한다 또는 10년 동안 한다 나눠잖아. 기간배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비간배분에 따라 한다. 이걸 우리가 말 붙이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이랍니다. 기간배분. 요거는 이거하고 인과관계를 할수 없잖아, 그죠? 직접 관련 없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발생한 즉시 인식한다, 즉시 인식이라 이랍니다. 요거 두 개를 우리는 간접 대응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비용을 인식하는 거는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는데, 간접 대응에는 다시 뭐 기간 배움과 즉시 인식이 있다. 그 여기 들어가는 게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자, 요거 좀 기억합시다. 직접 대응에, 자, 교재 한번 보세요. 372쪽에 아래, 제일 아래 보시면은 직접 대응 나와 있죠? 매출원가, 판매원인, 판매수수료, 판매보증비용. 아, 이거 직접 대응이구나. 요걸 암기하면 좋은데 다 암기하기 또 힘든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매출원가. 아, 요거는 직접 대응이다. 시험에 저기 이거 나와요. 체외함진 배분 하면 대표가 뭐죠?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즉시인식. 요거는 발생 즉시인식 한다, 그죠? 그거 보니까 즉시인식. 뭐 광고 선전비. 급여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건 이거하고 직접 관련 돼도 인정 못 하죠. 왜야? 보세요. 매출 물건을 팔았는데 광고 선전, 당연히 광고 선전 해야 되죠. 이 광고 선전의 효과가, 이 효과가 올해 생길 수도 있고 내년에 생길 수도 있잖아. 광고, 우리가 올해 물건을 팔았는데 이 광고가 작년에 광고했다, 그죠? 그게 그 광고가 작년에 했던 효과인지 지난해 했던 효과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걸 정확한 그 배분 원칙 찾기 힘들죠. 월급, 이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판매에 기여는 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기여했다는 걸알 수가 없잖아. 인과관계를 갖다 우리가 찾을 수 없죠.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직접 대응되는 건 요가 비교만 이해하기 쉽잖아. 물건을 떼와서 팔았으니까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아서 요 직접 관련되죠. 직접 대응이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요거는 기간 배분. 나머지 모두 뭐다? 즉시 인식한다. 요렇게 인식 세 가지가 있다. 직접 대응이 있고, 기간 배분이 있고, 즉시 인식이 있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다음 중에 직접 대응 찾아라. 매출원가. 기간 배분 찾아라. 감가상각비. 나머지는 즉시 인식. 요게 비용의 인식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익의 인식에서는 요 판매 기준이 원칙인데, 요 판매인데 특수 판매겠다, 그죠? 좀 특별한 거, 여기 있다. 요런 경우에 몇 가지 적용했잖아, 그죠? 그 대표가 말하면 할부 판매가 있다, 그죠? 할부 판매가 있고, 또 위탁 판매가 있고, 시용 판매가 있고, 이렇게 특수 판매. 상품권의 판매, 그죠? 또 운송 중인 상품의 판매. 아, 이런 게 특수 판매에 들어가는구나. 그 기타, 뭐 전기 가늠물에, 그죠? 전기 가늠물 같은 거, 이런 등도 있었잖아, 그죠? 몇 가지. 요거 핵심. 비용의 인식은 뭐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한다. 대응은 이런 게 있는데, 직접 대응과 기간 배분, 간접 대응이 있는데, 요게 구분하면 기간 배분과 뭐가 있다? 즉시 인식이 있다. 알겠죠? 그죠? 요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인식과 비용인식, 그 다음에 이익의 측정, 두 가지 있잖아, 그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거, 순이익이다. 기말자본 기성을 뺀 거, 순이익이다. 자, 이제, 그럼 이 수익과 비용, 이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보고할 거냐? 보고. 이 바로 보고죠, 보고. 이 보고 양식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손익계산서다, 그죠? 이 손익계산서인데, 수익이 발생했다, 100원 생겼다, 비용이 60원 들어갔다,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이게 뭐죠? 당기 순이익이죠. 그죠? 당기 순이익인데, 여기에, 그 손익계산서 보고 이렇습니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60원, 당신 40원이잖아, 그죠? 기타 포괄 이익 있으면 20원 더하고 손실은 10원 뺀다. 기타 포괄 이익 하면은 말하면 해외 사업 환산 이익, 해외 사업 환산 손실, 기타 포괄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알겠죠?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해, 기, 파, 재 항목들이 들어간다,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여기 항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는 뭐 재평가는 안 되겠니까, 해기 파만 들어가면 되겠네. 요런 항목들을 요게 해서 우리가 요렇게 표시도 하고 요것도 표시해라. 그요 부분도 나타내야 돼, 이거죠, 그죠? 원래 게 아니지만 이것도 나타내줘라. 그래서 이걸 나타낼 때 손익계산서를 요거 일구분하고 요렇게 두 개로 나타내도 되고, 요거 하나로 해도 되고, 요렇게. 그래, 한 개의 손익계산서와 두 개의 손익계산서로 할수 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잖아. 요게 포괄 한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랍니다. 이 포괄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손익계산서인데 여기 들어갔잖아, 포괄 가는 게. 그래서 우리와 그 제일 처음에 딱 보니까 재무제표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현황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포괄 말씀 안 드렸죠. 왜? 그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이해 못합니다. 아, 왜 포괄 썼는지를 갖다가 이제 와서는 뭐 쉽잖아,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닌가? 아하, 이런 항목들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표현하는구나. 알겠죠? 포괄이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손익계산서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까지 딱 끝내고, 아, 아니, 끝낸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를 보면 좀더 하고,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뭐냐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수익비용에서 계산 문제 하면 공사이익 하나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교재를 좀 정리하면서 공사이익까지 해서 수익비용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다음 또 회계변경 5월 수업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